어린이. 왔어요? 네. 소리 잘 들린다. 뭐부터 할까요? 대담부터 할까요? 뭐부터 할까요? 대단한 수혈부터. 네, 좋습니다. 3번부터 되는 거 맞죠? 네. 저 뭐냐, 월요일 날 확통 시험이잖아. 네. 다음 주. 근데 확통 필요한 게 있나, 나 지금? 쌤이 그 주신 문제 있는데 그거 보면 돼. 학교. 네. 학교 쌤이. 교과서는 다 끝났어요? 아, 네. 교과서랑 그 학교 뭐 프린트만 네. 다시 한번 쭉 보시고 질문 있으면 질문 좀 해요. 네. 주말에 연락 줘서 하면은 이걸로 줌을 키든지 아니면 내가 뭐 문제가 쉬우면 그냥 프리를 보내줄 거고. 그리고 네. 금요일 날 수원이더만. 네. 그날 목요일 날또안 되는 것좀 질문 좀 하고. 오케이. 아, 3번부터 가죠. 이거는 되게 간단한 건데. 아, 제발. 와우. 돌겠네. 내 얼굴 인식 못하네. 잘 보이죠? 해야 되겠죠? 이거 등차 수열의 합이야. 그죠? 그러면 2분의 dn제곱 플러스 tn도 있을 거고. 맞죠? 네. 그리고 저 뭐냐, 초항 플러스 끝항 곱하기 2분의 함수도 있을 거고. 맞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걸 들어가는 거 그렇게 두 가지 생각이 있을 건데. 얘는, 잠깐만요. 이번엔 빨간색으로 가보자. 이 생각이야. 일단 등차 수열끼리 더한 것도 등차 맞죠? 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등차 수열의 합일 거란 말이야, 그지? 네. 그러면 초항이 40이고 끝항이 얘가 내가 구할 별이라고 한다면 초항 플러스 끝항 곱하기 2분의 함수가 지금 20개였던 거잖아. 네. 그게 400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닐까? 네. 이게 10이니까 네가 몇이어야 돼? 40이어야 돼, 그치? 그러려면 얘는 몇이야? 0이야. 끝났죠. 안 돼요? 됐어요. 됐어요. 초항급 플러스 끝항 곱하기 2분의 함수를 쓴 거야. 자, x-1로 나온 듯 나머지가 아니라 몫을 물었네요. 네. fx
즉 x10승 더하기 x9승 더하기 쭉쭉쭉 해서 x 더하기 1을 x-1로 나눠서도 몫이 qx고, 진짜 나누기 귀찮으니까 나머지를 구할 건데, 이 나머지는 여기다가 몇을 1을 대입한 값이니까 11 이렇게까지 돼요. 네. 그러면 q2니까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F2는 즉 몇? 2의 10승 더하기 2의 9승 더하기 쭉쭉쭉 해서 2 더하기 1은 2 대입하면 1 곱하기 Q2니까 그죠? Q2 더하기 11 맞나? 그럼 얘가 등비수열의 합이죠. 공비가 2짜리 그지? 초항이 1이고 항수가 11개가 되죠. 네. 빼기 11을 한게 Q2니까 그러면 네. 2047 빼기 11이니까 2036이 답이겠네요. 돼요? 할만하죠? 네. 엑스에 대한 2차 방정식 에 두근이 이렇다라고 나온 건 방정식이 나오고 근이 나오면 빨리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거고 맞죠? 그럼 일단 첫 번째 알파인 더하기 베타에는 마이너스 2분의 b 아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4가 될 거다 그치? 맞죠? 네. 두 번째 알파엔 곱하기 베타에는 a분의 c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 2n 플러스 1일 거야. 네. 그리고 세 번째 알파n분의 1 더하기 베타n분의 1은 알파n 베타n분의 알파n 더하기 베타n 1일 거고요. 그죠? 네. 내가 구할 요 놈. 이거 좀 정리 좀 해볼 건데 이거 k일 겁니다. 그죠? 네. 못할 거야. 자, 그리고 나면 그게 2n-1, 2n 플러스 1분의 4잖아. 네. 이걸 1항부터 n항까지 더하니까 분수꼴의 합이니까 빨리 부분 분수를 떠올려줘. 분모는 곱으로 잘돼 있고 분자를 이제 차로 바꾸는 거죠. 2n 플러스 1 빼기 2n 마이너스 1 맞죠? 그럼 분자가 4였는데 2로 변했으니까 2 이렇게 쓸수 있겠다 네. 그죠?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여기 한번 읽으면 몇일 거고 2K-1분의 1일 거고 요거 읽으면 몇일 거고 2K 플러스 1분의 1일 거고 그죠? 앞에 2가 있으니까 2를 이렇게 써줄게요. 네. 근데 n이라서 n항까지 합이면 몇인지 모르겠는데 1부터 집어넣으면 1분의 1 빼기 3분의 1 3분의 1 빼기 5분의 1 쭉쭉쭉 해서 2n-1분의 1 빼기 2n 플러스 1분의 1인데 완전히 오타가 있는 거 맞는 거 같고요. 이렇게 딱 죽일 거고 그죠? 아, 네. 2 곱하기 1 빼기 2n 플러스 1분의 1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2n 플러스 1분의 2n 플러스 1 빼기 1이니까 2n, 2니까 4n. 여기까지 됐죠. 네. 만약에 n이 아니라 20이었을 것 같아. 그럼 20이면 21분의 40 되는 거죠. 4번이 아마 답일 거야. 아. 정답이. 오타가 많고요. 일단. 네. 될까요? 네. 그다음 19번. 아, 이 문제. 이게 왜 지금 머뭇거리냐면 귀납법이 그러니까 점화식이에요, 그죠? n항과 n 플러스 1번째항의 관계를 지금 나타낸 거니까 맞지? 네. 근데 이제 점화식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외우도록 했던 그 형태의 점화식 꼴은 아니야, 일단. 맞죠? 네.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맨 처음에 이거 점화식 설명할 때 시작할 때 원래 점화식이 내가 하는 점화식이 한 20개가 넘었다고 얘기했잖아. 외워야 될 게. 근데 그 중에서 그것들은 거의 다안 나오고 이제 요것만 남으니까 요것만 기억하자라고 했잖아요. 네. 그 20개 중에 하나요.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냥 뭐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일단 봐요. 이렇게 있잖아요. 무슨 짓을 하냐면 이게 이제 치환 점화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긴 두 배가 됐고 여기는 안 됐잖아. AN 플러스 1에는 안 됐고 양변을 2에 N 플러스 1승부터 나누고 이 때문에 그래요. 될까? 그러면 2가 하나 약분되니까 2n 생겨죠. 네. 2의 n 플러스 1승분의 an 플러스 1은 2의 n승 an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 네. 맞죠? 2의 n승분의 an을 bn이라고 치환하면 얘는 그럼 bn 플러스 1이지. 얘는 bn이고 이렇게 그럼 bn은 이제 공차가 1인 등차인 거죠. 네. 그러면 bn은 공차 1이니까 1n 더하기 b1이 몇이야? 2분의 a1이니까 2야, 그치? 네. 그럼 1 집어넣으면 몇이? 그러니까 a1이 지금 b1은 몇이니까? 2니까. 1 집어넣으면 2가 되려면 n 플러스 1이 돼야 돼요. 네. 그럼 B50이 몇이 돼? 51이지. 네. 2의 50승분의 A50이 51이야, 그치? 끝났네요. A50은 51 곱하기 2의 50승. 그죠? 4번. 이게 치환 점화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50번째 항까지니까 이걸 노가다로 그냥 숫자를 때려 넣어서 하는 건 진짜 그건 불가능할 것 같고, 그지?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원래 그러니까 가르쳐 준게 아니면 그냥 노가다로 하세요라고 얘기했는데 노가다는 노가다로 풀 수는 없을 것 같고 처음에 그냥 노가다로 풀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50학이라서 나도 포기를 했고 그냥 그래서 이제 아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구나라고 그냥 보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림을 좀 크게 그려야 될것 같아서 이 문제는 저걸로 노트로 옮겨서 갈게요. 오늘 6월 24일이죠? 네. 아니 이게 여기가 네. 이제 그 전원 버튼인데 이게 툭 치면, 그러니까 여기를 내가 이게 툭 치면은 여기에 지금 노트북이 있어서 그걸 건들게 되고 그럼 바로 꺼지네. 아, 진짜. 그래서 지금 매우 짜증나는 상황. 매번. 와인 x제곱과 이씨
얘 y는 x제곱 있었어요. 네. 얘는 꼭지점이 n, n제곱 맞죠? 네. 그래서 여기에 n, n제곱이 이렇게 있었을 때, 됐나요? 네. 내가 그렇게 그림을 못 그렸나? 아, 이거 어떻게 되지? 한 번만 더 시도해보고, 안 되면은, 그냥. 오이씨, 뭐야? 이렇게 놓을게요. 오케이? 네. 까만색과 파란색 그래프와 Y축으로 둘러싼 인 부분, 경계선 포함. 그러니까 요 부분인 거죠. 그죠? 여기까지 돼요. 네. 에 있는 격자점의 개수를 AN. 잠깐만. 여기가 일단 X에다 0 대입하면 몇이죠? N제곱, N제곱, 여기에 EN제곱 되는 거 맞죠? 네. 그럼 여기에 몇개 있어? X가 0일 때몇개 있어? 0부터 EN제곱까지 아. EN제곱 빼기 0빼 더하기 1. 즉, EN제곱 플러스 1개가 있는 거죠. 네. 그죠? 돼요? 네. 그럼,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야. 여기에 X가 K면, 요 높이에서 요 높이를 뺄거 아니야, 그치? 여기 K를 집어넣으면 요 값이 K-N의 제곱 더하기 N제곱일 거고, 요 값이 K제곱이었을 거 아니야, 그치? 네. 그럼 K-N의 제곱 플러스 N제곱에서 K제곱을 빼고 플러스 1을 할 거야, 그치? 네. 자, 그러면 다시 요게 K제곱 마이너스 ENK 더하기 N제곱, N제곱 EN제곱 빼기 K제곱 더하기 1이라서 K제곱, K제곱 죽을 거고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ENK 더하기 EN제곱 플러스 1개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이걸 다 더한 게 그래서 이걸 다 더한 게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그죠? 맞나? 네. 네. 마이너스 ENK 더하기 EN제곱 플러스 1을 한게 요게 AN 아닐까요? 네. 즉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EN 곱하기 0을 넣었을 때가 몇이니까? EN제곱 플러스 1개니까. 일단 1부터라고 한 다음에 마지막에 한번더더 할게요. 요것만 따로. 될까요? 아니, 네. K는 1부터야 공식을 사용 가능하니까. 네. 돼요? 그럼 마이너스 EN, 그 다음에 2분의 N, N 플러스 1. 더하기 EN제곱 플러스 1에 몇 개? n개 그죠? 더하기 2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러면 네. 이렇게 이렇게 줍고 아 마이너스 n제곱 n 플러스 1 더하기 2n제곱 플러스 2n3승 더하기 n 더하기 2n제곱 플러스 1 2n3승 더하기 2n제곱 더하기 n 플러스 1. 이게 마이너스 n3승 마이너스 n제곱. 그러면은 얘랑 더하면 n3승 더하기 n제곱 더하기 n 플러스 1인 것 같아요. 이게 an인 것 같아요. 대충. 끝났네요. a5는. 125 더하기 25 더하기 5 더하기 1. 156인 거죠. 될까? 좀 셌죠? 네. 그 다음 25번. 이거 은근히 쉬운 게
XK의 10승 빼기 EXK 더하기 5는 0잖아. 근이니까. 네. 그럼 XK의 10승은 EXK 빼기 5라고 쓸수 있는 거 아닐까? 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EXK 빼기 5로 바꾸자. 네.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XK 빼기 50이죠. 네. 잠깐만, 근데 얘는 모든 근의 합이지? 네. 모든 근의 합은 몇일까요, 지금? X1부터 X10까지 더하면 몇일까요? 2분의 10 곱하기 11. 아니죠. 아, 그건 K고. XK, 그러니까 지금 모든 근의 합은 지금 몇이 되겠냐고. 모든 근의 모든 근의 합은 지금 0이에요. 그래서 답은 50, 마이너스 50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야. 뭐 AX의 n승 더하기 BX의 n-, 아, 이렇게 할까? 알아두면 좋은 게 ANX의 n승, AM-1X의 n-1승 쭉쭉쭉 해서 A1X 더하기 A0는 0이라는 N차 방정식이 있어요. 오케이. 자, 의 근이 알파1, 알파2, 알파3, 알파N까지 있었다고 할게. N차 방정식이니까 근은 N개일 거야, 네. 그치? 맞아? 그럼 봐봐. 요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는 거 아닐까? 요식이랑 요식이랑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 아닐까? 그죠? 그럼 여기서 xn-1승의 개수가, 오케이? 돼요? 네. 이 n개의 괄호들 중에서 X는 N-1번 뽑고, 나머지는 알파 몇을 뽑았다는 얘기 아니야? 네. 이렇게 되지 않을까? 네. 거기에다가 AN이 곱해졌겠죠. 그죠? 네. 그럼 요 놈이 누구랑 같아야 돼? 요 놈이랑 같아야 되지. 네. 그럼 모든 근의 합은 항상 마이너스 AN분의 AN-1이에요. 네. 그러니까 2차에서도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일 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인 거라고. 마이너스 A분의 B인 거라고. 네. 3차일 때도 AX3승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는 0일 때도 여기에 세 근의 합도 마이너스 A분의 B였다고. 항상 마이너스 A분의 1이라고. 네. 오케이? 이걸 이해를 한다면 여기에 그러면 모든 근의 합은 원래는 몇이어야 돼? 마이너스 X10승의 개수 1분의 X9승의 개수, 여기에 X9승의 개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X9승이 없잖아. 네. 그러니까 0이라는 거죠. 마이너스 1분의 0이니까 0이라는 거죠. 돼요?
이거는 근데 어떤 단원이 있고 막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알고 있어야 되는, 유용하게 쓰이는, 자주 쓰이는 얘기 중 하나입니다. 알겠죠? 될까요? 네. 일단 대단원 수열은 끝난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이 중단원들인가, 이제? 네. 중단원 등차 등비 수열해야 기납법이죠. 네. 등차 등비 16번부터 맞나요? 내가 체크 안한게 있나 혹시? 맞아요. 맞죠. 3과 27 사이에 m개의 수를 넣어서 만든 수열. 얘는 등차 수열이고 그 합은 900이다. 공차를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제곱. 자, 천천히. 이거 나왔을 때 항수 m 플러스 2개, 거리 27 빼기 3이니까 24, 간격 m 플러스 1, 그래서 공차 m 플러스 1분의 24, 그리고 합 초항 플러스 끝항 3 플러스 27 곱하기 2분의 항수, 이렇게 쓰기로 했죠. 아, 네. 이게 지금 900이라. 네가 네. 30이잖아. 그럼 너도 30이어야 되지. 네. 그럼 M은 몇이어야 돼? 58이어야 되지. 네. 그러면은 공차는 지금 M이 58이니까 59분의 24니까? 끝났네요. 약분 안 되는 것 같은데? 3의 배수가 아니니까. 2의 배수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P 더하기 Q는 몇이 됐어? 83 이렇게 되겠다, 그치? 네. 될까? 네. 자, 17번. 근데 확실히 이거 패드로 하니까 편하지? 네. 더 낫죠, 칠판보다. 네. 잘 보이긴 해요. 네. 첫째 항이 A고 공 B가 R인 등비 수열 AN 에 대해서 SN. SM이 21이고 SEM은 189래. 처음 M개 합이 A1부터 AM까지 합이 21이래, 그지? 네. 그 다음 AM 플러스 1부터 AEM까지는 그러면 189에서 21을 뺀 168일 거 아니야? 네. 여기서 일로 갈때 R의 M승이 그러면 8이었단 얘기 아닐까? 맞죠? 네. 네. 자, 그리고 R의 M승이 일단 8이에요. R이 뭔지도 모르고 M도 뭔지 모릅니다. 다시 SM을 식을 세울게. 공비 빼기 1, 초항. 맞죠? 공비의 M승 빼기 1. 이게 지금 21이래, 그치? 네. 그럼 네가 8이니까 네가 7이지. 네. 그러면은 이게 까버리면 3이지. 네. 자, 요게 하나 나왔죠? 맞죠? 네. SEM도 마찬가지로 얼 빼기 1 A 얼의 EM승 빼기 1을 한게 189래요. 네. 아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일단 요게 하나 나온 거죠. 맞죠? 네. 근데 M이 뭔지 모르는데? 잠깐만,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야. 어떤 자연수 M에 대해서? 잠깐만, M이 자연수죠? 네. 근데 R도 자연수다라는 게안 나와 있죠. 그럼 다시. 근데 해봤자, R 빼기 1분의 A, R의 2M승 빼기 1. 을한게 189인데 네가 그러면은
64. 제곱이니까 8의 제곱 64이니까 63. 그리고 이렇게 까면 3. 이거밖에 구할 수가 없는데? 잠깐만. 그럼 S10은? 얼 빼기 1, A. 얼의 10승 빼기 1을 묻는 거잖아. 네. 근데 어차피 A가 3R 마이너스 3이니까 이거 죽으면 여기가 3이죠. 네. 3 얼의 10승 마이너스 1인데 얼이 뭔지 알고. 주어진 정보가 부족한데? 17번, 잠깐만요. 왜? 아니, 알의 m승이 8인데 왜 알이 2죠? 알이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나요? 그리고 알이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나요? 아니요. 그렇죠. 그 조건이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조건이 지금 부족해서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알도 자연수다 라고 나와야 자연수의 몇 승이 8이 되냐, 알이 지금 이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 같은데. 네. 지금 문제가 조금 부실합니다, 얘는. 그죠? 네.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문제가 좀 있었네. 풀수 없는 문제였네. 23번. 중심각이 90도. 4분 원이네요, 그죠? 네. 20등분해서 여러 개의 홀을 만들었다. OAB의 넓이가 4파일 때, 홀의 길이의 총합. 잠깐만. 등분했으니까, 요 반지름들은 이제 점점 가면서 이제 등 차이인 거 맞죠? 네. 그럼 홀의 길이도 등차 아닐까? 중심각 고정이고. 그죠? 중심각 부정으로 90도니까, 그지? 네. 맞죠? 그러면은, 자, 가보자. OAB의 넓이가 4파이라는 건, 요 길이가 얼이었다고 하면, 파이 얼제곱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라는 게 4파이였다는 얘기잖아. 네. 죽고, 얼제곱은 16 맞죠? 그래서 네. 얼은 지금 4인 거 맞죠? 네. 그죠? 이걸 몇 등분했어? 사실 20등분했어. 맞죠? 네. 그럼 요 하나당 길이들이, 요 하나당 길이들이 몇이 될 거야? 5분의 1이 될 거야, 그죠? 그럼 A1, B1의 길이는 몇이야? 2파이알, 5분의 2파이에서 4분의 1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10분의 1파이죠. 그리고 네. A20, B20은, 즉 A, B는 20개의 호의 길이니까. 그치? 네. 맞아요? 네. 걔는 이게 4였으니까, 맞습니까? 요 길이가 네. 그래서 4가 되니까, 그죠? 2파이알, 8파이 곱하기 4분의 1에서 2파이가 되는 거 맞죠? 네. 그러니까 초항 플러스 끝항 곱하기 2분의 항수, 맞죠? 네. 이게 10이니까 파이 더하기 20파이. 그래서 21파이가 되겠네요. 네. 돼요? 네. 오케이. 24번. X 플러스 A, X 플러스 B. 양의 부분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Y축에 평행하도록 10개의 직선을 그릴 때, 일정한 간격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걸 알아줬으면 좋겠는 게,
결국에 L이라는 건 여기서 얘를 뺀거 아니야? 네. X 플러스 A, X 플러스 B에서 X제곱을 뺀 거야, 그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A 플러스 B, X 더하기 AB가 될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얘를 일정한 간격으로 잘랐다면, 네. 그럼 이게 어쨌거나 1차니까 뭐였구나? 등차 수열이었구나라고 생각을 가는 거죠. 아, 네. 그럼 초항과 끝항이 나왔잖아. 네. 곱하기 2분의 함수. 답이. 2차랑 2차랑 뺐으니까 1차가 됐을 거고. 그 네. 1차는 그럼 이제 등차였다는 얘기죠. 네. 될까요? 네. 아니, 요즘 요 며칠 사이에 네. 내가 모르고 살았던 것들을, 그리고 이게 뭐, 그러니까 모르고 살았던 것들을 이제 하나 둘씩 이제 하게 됐거든. 아.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몰고 다니는 차를 지금 한 5년 정도 탔는데, 그 차에 타서 핸드폰이랑 블루투스를 항상 내가 수동으로 연결을 했어. 네. 그러니까 핸드폰을 켜서 그 블루투스를 이제 그내 차에 연결한 거지. 아, 네. 근데 자동 연결이 되더라고. 아, 네. 그거 5년 만에 알았거든? 아. 근데 지금 또 하나 발견한 게, 지금 이 화면을 보면서 알았어. 아까 떨어뜨려서 이제 화면이 그랬고, 이 화면을 보다 보니까, 내 뒤에 콘센트가 있구나. 아. 근데 이 콘센트를 있는지 모르고 계속 이건 되게 가까워요, 아, 네. 이 거리는. 근데 저 옆에 멀리다가 항상 꽂았거든, 멀티탭을. 아, 진짜 뭐한 거냐 그동안. 아, 뭐 하면서 한 거냐. 아, 아. 이랬으면 되는데. 아, 바보같이. 아, 막 멀티탭이 선이 너무 짧다, 좀긴거좀 사야 되는데, 막이 생각하고 있었다니까. 오. 바보같아. 됐어요? 네. 자, 12번. 이거 외우라고 했었는데. 이꼴 알려줬을 거야. 얘가 10 빼기 1, 얘가 아, 네. 10의 제곱 빼기 1, 얘가 10의 3승 빼기 1. 오, 갑자기? 이러면서 가끔 이렇게 지워지더라, 얘. 짜증나. 얘가 10의 10승 빼기 1이죠. 네. 그래서 공비 빼기 1, 초항 10, 10이 몇 개? 10개 빼기 1. 1, 네. 한 다음에 빼기 1이 몇 개? 10개잖아. 이게 S였다고? 아, 네. 그럼 9S는 몇이야? 9를 곱하면 없어지니까 10 곱하기 10의 10승 마이너스 1. 빼기, 여기다 9 곱하면 90이잖아. 10에 네. 11승 빼기 10 빼기 90이니까 100 맞죠? A는 11, B는 몇? 100, 이렇게 된 거죠. 아, 끝났죠. 네. 간단했죠. 네. 오케이.
그다음 13번. 네. 그러니까 얘도 이게 A1, 네가 A2, 네가 A3, 네가 A4. 쭉쭉쭉해서 네가 그럼 A20. 앞에 거 보면 1, 2, 3, 4 쭉쭉쭉해서 20까지. 그러면 K번째는 K였겠네. 네. 맞죠? 그다음 여기는 3, 5, 7, 9. 이 C 커지는 등차죠. 네. 2K. 그다음 1 러스 3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줘. 네. 2K 제곱 더하기 K지. 네. 그래서 K는 1부터 20까지. 2K 제곱 더하기 K. 2 곱하기 6분의 20 곱하기 21 곱하기 41 더하기 2분의 20 곱하기 21. 그렇죠. 이렇게 됐죠. 네. 8, 7. 5740 더하기 210. 5850이네요. 그냥 계산. 될까? 네. 엔제곱을 4로 낸 나머지래요. 식이 안 떠올라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해보는 거죠. A1은 1제곱을 4로 낳은 나머지니까 1이겠네. 네. A2는 2의 제곱 4를 4로 낳은 나머지니까 0이겠네요, 그죠? 네. A3는 9니까 1이다, 그지? 네. 다시 0이네요, 그죠? 네. AO 다시 1이고요. 이해가시죠? 네. 그럼 2018은 사실 1, 0이 몇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씩 묶으면 1009개잖아. 네. 끝났네요. 오케이. 네. 직접 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규칙이 발견되기도 해요. 수열. 네. 23번은 그림을 좀 그려줘야 될것 같아서 노트로 옮깁니다. 엔컴마엔 대충 잡을게요. 네. 엔컴마엔 2분의 3엔컴마엔 됐죠? 2분의 3엔컴마 2분의 3엔 플러스 1. 그리고 n, 2분의 3n 플러스 1. 맞죠? 네. 요게 an이었대요. 네. 그죠? 그럼 am 플러스 1은? 이번에 m 플러스 1, m 플러스 1. 그죠? 네. 그리고 2분의 3n 플러스 3, n 플러스 1. 그 다음에 2분의 3n 플러스 3, 2분의 3n 플러스 3 플러스 1. Okay. n 플러스 1, 2분의 3n 플러스 3 더하기 1. 이렇게 된것 같죠. 네. 그 다음, 그래서 n 플러스 1, n 플러스 1. 대충 놓을게요. 그 다음에 얘는? 뭐 이렇게 좀 있었겠다, 그죠? 네.
그죠? 네. 그리고 여기에 또 2분의 3n 플러스 3 플러스 1이 있을 거고,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렇게 있었을 거라고. 그럼 요 겹치는 부분이잖아. 네. 그러면 그놈의 가로는, 요 가로는 얘에서 얘를 빼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네. 세로는 이번에는 여기죠. 네. 그렇죠. 얘에서 얘를 빼겠다. 그렇죠. 2분의 네. 3n 플러스 1 빼기 n 플러스 1이겠다. 그렇죠. 네. 죽이고 2분의 1n이에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네. an은 몇이 되는 거야? 얘 곱하기 얘인 거 같죠. 이렇게 된 거죠. 네. 돼요? 4분의 1, n, n-1 이렇게 된거 같죠. 돼요? 네. 자, 그럼 ak분의 1은 k-2 분의 k 여기 4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네. 그러면 얘도 똑같이 분수꼴의 합이니까 곱분의 차. 그 다음 원래 2, 4였는데 2로 줄었을까? 여기 2. 그래서 2 k-2분의 1 빼기 k분의 이렇게 된거 맞죠? 네. 그럼 이제 3부터 집어넣으면 죽는 게 보일 거고, 90 곱하기 3 집어넣으면 몇이야? 1분의 1 빼기 3분의 1. 4 집어넣으면 2분의 1 빼기 4분의 1. 3 집어넣으면 3, 아니, 5 집어넣으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 뭐 이렇게 쭉쭉쭉 갈 거잖아. 이렇게 죽는 거 보이시죠? 네. 그러면 자, 여기다 쓸게요. 90 곱하기 1 더하기 2분의 1이 살아남았고, 그럼 뒤에서 앞에서 첫 번째 세 번째니까 뒤에서 첫 번째 세 번째는 빼기 9분의 1 빼기 10분의 1 이렇게 할것 같아. 맞죠? 그러니까 90 더하기 45 빼기 10 빼기 9네. 그죠? 네. 71 더하기 45니까 116이죠. 답이. 됐어요. 네. 그냥 귀찮았던 문제예요, 사실. 자, 24번 같아요. 네. 이게 첫째 항, 이게 둘째 항, 이게 셋째 항, 이게 넷째 항인데, AK는 그러면 1일 때 1로 출발하고 2일 때 1로 출발하고 3일 때 3으로 출발하니까 3, 그죠? 아니, K, 그죠? 그 다음에 얘는 2개, 얘는 3개, 얘는 4개 이렇게 더한 거 맞죠? 네. 그리고 공차가 2고, 공차가 3이고, 공차가 4인 거지. 네. 네. 그럼 여기 K가 될 거고, 몇이죠? 4제곱, 3제곱, 2제곱 보이시죠? K제곱 이렇게 됐다. 네. 그럼 AK를 좀만 더 정리하면 등차니까 추항 플러스 끝항 곱하기 2분의 항수 맞죠? 네. 그러니까 2분의 K3승 더하기 K제곱 맞죠? 네. 이게 6이었던 건 K가 2였으니까 8, 4 맞나? 12니까 6 맞네요. 이게 18이었던 건 그죠? 27 더하기 9, 36, 18 맞네요. 그죠? 네. 그럼 이제 이거를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죠? 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2분의 10 곱하기 11의 제곱, 공식 쓴 거죠. 그 다음에 6분의 10 곱하기 11 곱하기 21.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수열압도 끝났습니다. 마지막 수학적 귀납법. 12번부터 맞나요? 네. 일단 요걸 보고 생각을 한 게,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fn 꼴이고요. 그렇다는 건 an은 a1 더하기 f1 더하기 f2 더하기 쭉쭉쭉 해서 fn-1까지를 했다는 얘기고, 맞습니까? 그러면 빨리 이게 fn의 역할이니까 더할 건데, 무리식이니까 빨리 유리어부터 하면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 되는 거 맞죠? 네. 그럼 2 더하기 1 집어넣으면 루트 2 빼기 루트 1. 그 다음 건 루트 3 빼기 루트 2. 그 다음 건 루트 4 빼기 루트 3. 쭉쭉쭉 해서 루트 n 빼기 루트 n 마이너스 1. 맞죠? 네. 죽고, 죽고, 그죠? 예, 그죠? 네. 루트 n 더하기 1이네요. an은 루트 n 빼기 1 더하기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베이 100은 10 더하기 1, 11 되겠네요. 될까요? 네. 이렇게 생긴 점화식은 본 적이 없어요, 그죠? 네. 만약에 이거였으면 등비일 텐데, 그죠? 네. 제곱이 없으니까 등비가 아니라고. 그러면 노가다 잘. 얘가 1이고 얘가 2였어. A3는 AN분의 AN 플러스 1이라며. AN 플러스 2는 요 넘어가면, 그지? A1분의 A2니까 2네요. 네. 네. A4는 A2분의 A3니까 1이네요. 아, 네. A5는 A3분의 A4니까 2분의 1이네요, 그죠? 네. A6는 얘니까 2분의 1이네요, 그죠? 네. A7은 다시 1이네요. 8은 2네요. 네. 다시 돌아왔죠. 아, 네. 오케이, 몇 주기? 6주기구나, 그죠? 그럼 160을 6으로 나누면 6, 2, 12, 40, 6, 6에 36, 나머지가 4. A4랑 같을 거고, 즉 1이랑 같을 거고, 163은 6으로 나누면 6, 2, 12, 43, 6, 7에 41, 나머지가 1이니까 A1이랑 같고, 그게 1이니까 두개 더하면 2 되겠네요, 그죠? 돼요? 수지가 n개의 계단은 한 근단 또는 두 단. n개의 계단 올라온 방법 an. 이거 뭐였어? 피보나치였잖아. 네. 1. 여기 올라가는 거한 가지.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올라가거나 두 가지 맞죠? 그리고 an 플러스 2는 an 플러스 1 더하기 an이었죠. 네. 그러니까 a3는 몇이고 얘 더한 거 3. a4는 2, 3 더하면 5. a5는 3, 5 더하니까 8. a6은 8, 5 더하니까 13. a7은 두개 더하니까 21 맞죠? 오케이? 네. 네. 이렇게겠죠? A1은 1, A2는 1 더하기 2, A3는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A4는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3승. 그죠? 네. 그러면 이거 등비수열의 합 아닌가요? 공비 빼기 1.
초항 1. 2의 몇 개? n개 빼기 1. 그래서 2의 n승 마이너스 1이야. 그죠? 네. 근데 이게 참임을 보여달래. 귀납법으로. 오케이? 네. 봐봐. 일단 점화식을 세우면 A1에다가 2를 더한 게 A2였죠. 네. A2에다가 2의 제곱을 더한 게 A3였지. 네. A3에다가 2의 3승을 더한 게 A4였으니까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2의 N-1승을 더해요. 이거 맞죠? 아, 2의 N승을 더합니다. 그렇죠? 네. 맞죠? 자, 그러면 첫 번째, n은 1일 때 a1은 2의 1승 빼기 1. 1이니까 오케이, 성립되는 거 맞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n은 k일 때 ak가 2의 k승 마이너스 1이라고 성립하면 뭐 하자? 가정하자. 됐어요? 네. 세 번째, n은 k 플러스 1일 때 ak 플러스 1은 그러면 ak 더하기 2의 k승이잖아, 여기서. 네. 근데 ak가 2의 k승 빼기 1이었다고 하니까, 여기서 성립 가정했으니까, 그럼 여기가 2의 2 곱하기 2의 k승 마이너스 1이고 2의 k 플러스 1승 빼기 1인 거죠. 여기다 k 플러스 1 넣은 거랑 같죠. 네. 성립. 끝났어요. 따라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은 몇입니다. 2n승 빼기 1입니다. 라고 얘기 주면 끝납니다. 될까요? 네. 요러면 다된 건가? 지금 질문이? 중단원 3개였죠. 등차 등비 수열의 귀납법. 네. 그리고 대단원 끝났죠. 네. 그러면 내가 준 과제들은 다된 건가? 지금 해결이? 네. 확통이 첫날인가? 아, 네. 주말에 교과서랑 학교 프린트만 계속. 오케이. 그리고 혹시 나서 모르는 거, 아, 뭐야? 네. 확통이요. 예. 네. 쉬운 문제점 있어요? 있나요? 있는 건 보내줄게요. 그 교과서가 확통은 출판사가 어디지? 확통이 신사고요. 신사고, 신사고고 요렇게 생긴 것들 보내줄게요. 아, 네. 그리고 쭉 하고 주말에 한번 토요일 날 한번 좀 얘기 좀 해봅시다. 시간 네. 잡는 거나 뭐 이런 것들. 오케이. 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